자, 이제 13번입니다. 13번은 표시를 안 한 이유가 중요도가 좀 낮기 때문에요. 정답 질문이. 그리고 주제 자체가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임대료 보조나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나 또는 조세 정책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14번 조세잖아요. 그거는 중요한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약간 중요도가 낮습니다. 일단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그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공공주택이 공급된 만큼 사적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는 불변이다.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우선은 늘어났기 때문에 사적 임대 시장에 있던 임차인들이 공공시장으로 가죠. 공공시장으로 가면 사적시장에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내려가죠. 그러면 사적시장의 임차인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임대인들이 손해보고 세를 놓을 수는 없죠. 장기화되면은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사적시장은 임대료가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만 혜택 봐요? 공공임대주택에 가는 사람만 혜택 보고 사회 전체 임대주택은 변함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사적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가 현상이 발생하고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하락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아지니까 사적시장 임대료가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공급은 기존 사적시장에 존재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어요?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임차인들의 탄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는 활발하게 이동하고 하는 거는 탄력성이 더 크다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차인들한테 증가가 잘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지문에 나왔었던 적도 있어요. 다음에 4번에 공공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혜택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아니죠. 단기적으로만 혜택을 주고요. 양쪽 모두. 장기적으로는 누구한테만 혜택 준다. 공공임대주택 갖는 사람만 혜택 주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은 장기적으로 사적임대주택 시장의 공급량은 공급자의 정상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 감소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손해보고 있다가 계속 이제 임대주택이 줄어들게 되면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임대료가. 그래서 점점 임대료가 올라가서 결국 정상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는 공급량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14번은 이제 중요도가 높죠. 부동산 조세요. 부동산 조세는 제일 중요한 게 조세 귀착이죠. 조세 귀착은 탄력성 얘기하는 거죠.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은 뭐예요? 수요자가 덜 부담하죠. 갑자기 여기 뭔 필이 꽂혔어요? 어떤 필이 꽂혀서? 예? 멍하게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괜찮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도 지금 잠이 깼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약간 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요. 지금 졸던 사람 영문을 모르고 있어 지금. 왜 저럴까? 자, 그다음에 공탄이 더 크면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는데 똑같으면은 딱 반반 부담하죠. 그래서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는데 완전 탄력적이면은 아예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세금을 다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상대방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자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모두 다 부담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조세기책에서 정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라는 게 있죠.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기면은 지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지금 물건을 안 내놓는 거죠. 그게 이제 동결 효과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공급 감소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배분 효과를 했죠. 이게 조금 어렵죠. 이 자원 배분 효과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왜곡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였죠. 조세 부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뭐로 본다 그랬어요? 생산되는 양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되는 양의 변화가 적잖아요. 그러다가 완전 비탄력적이 되면은 생산되는 양의 변화가 전혀 없죠. 이러면은 자원 배분 왜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에는 왜곡이 없는 거죠.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렇죠. 결국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이윤이 줄어들잖아요. 이윤이 줄면 결국은 어떻게 공급을 줄이잖아요. 공급 줄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은 누구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임차인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뭔가를 육성하고 하잖아요. 지금 한일 경제전쟁 나면서 소재산업에 특별히 지원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재산업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할 때는 그런 취득세 같은 거를 깎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 배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은 그쪽으로 세금을 좀 깎아주고, 못 가게 하려면 세금을 많이 매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전혀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자원 배분 왜곡이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에 5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공탄이죠. 공탄이고 수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수비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공탄, 수비탄. 누가 더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덜 부담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 틀렸잖아요.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추면 되고요. 정답은 이제 1번이었죠. 다음에 15번은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저 주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유동성이 낮잖아요.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유동성이 낮은 게. 그래서 15번은 바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절세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절세 효과? 순대이감에서 나와요. 순대이감. 여기가 이자 비용하고 뭐를 공제를 해줘요? 감가상각비를 비용 공제를 해주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과세 대상 소득이 작아지는 만큼 그만큼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비용공제주기 때문에 남의 돈을 하나도 없이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남의 돈 하나도 없이 투자하면 이자 비용 공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절세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구매력 보호 효과는 뭐예요? 2번 지문에 구매력 보호 효과는 다른 말로 인플레 헤지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4번에 소득이득 자본이득.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늘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되죠.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고 그다음에 자본이득은 시세차익이죠.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 보통 우리가 지렛대 효과 얘기하는 거는 어떤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6번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해야죠. 이거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요구 수익률 산정할 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하잖아요. 예상 인플레이율은 특별히 문제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한은 요거하고 두 개 합쳐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융시장에서는 명목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실질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명목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랬죠. 네, 또 실질이 나올 뻔 했어요. 우리는 금융 세상에서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세상에 살고 있지 쌀 빌려주고 쌀 돌려받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2%다 수익률이 5%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플레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걸 함께 얘기를 함께.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닌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위험 할증률이죠. 위험 할증률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라진다 그랬죠. 이거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이것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보수적인 사람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2번 질문이 틀렸죠.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 깊이 적일수록 이게 위험에 대해 더 싫어하는 사람 아닌가요? 위험에 대해서 깊이 적일수록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게 아니고. 됐나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늘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맞춰줘야 어려운 것에서 틀려도 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거 몰라서 틀리고 아는 거 실수로 틀리고 이렇게 저렇게 틀려버리면 그러면 합격을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나머지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은 별도 중요도가 높은 질문은 아니에요. 실현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실제 수익률 또는 사후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3번의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죠. 그 뒤에 18번이 바로 그 가중평형에서 계산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장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 사용되죠. 특히 어디서 언급이 돼요? 순순히 할 때 언급돼요. 순순히.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은 뭘로 할인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할인을 하고요. 또 우리 투자 가치 계산할 때 있죠. 투자 가치 계산할 때도 뭘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이거는 간극이 생겼네.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에 장래 기대 수익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 장래 기대 수익은 영구히 발생하는 영구히. 영구히가 힌트라 그랬어요. 영구히가. 영구히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 가치를 물으면 이 공식 쓴다고요. 예, 이게 주관적 수익률이잖아요. 이것도 주관적 가치잖아요. 예, 주관적 수익률, 주관적 가치. 예, 그리고 이런 지문도 나오잖아요. 위험이 클수록 가치는 낮아지죠. 어떤 투자 안에 위험이 더 작은 놈이 있고 위험이 큰 놈이 있어요. 근데 수익은 똑같아. 수익은 똑같은데 위험이 큰 놈일수록 가치는 낮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낮아지죠. 맞잖아요. 이거는 뭐하고도 관계 있는가 하면은 위험 조정 할인율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위험 관리 기법에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있죠.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춰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위험은 높여 잡아서 비용은 가능한 한 높여 잡아서 그래서 예상 수익을 낮추어 잡는 게 보수적 예측이잖아요. 요거는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 방법이죠.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을수록 가치는 낮게 되니까. 그렇게 낮추어 잡았는데도 그 정도면 괜찮네 하면 이제 그때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반영된다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하죠. 이건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17번이고요.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지역별 분산 투자로서 오히려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3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죠. 이게 불필요한,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한 것이 된다. 그렇지는 않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각각을 3분의 1씩 투자하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지점에서 선택이 돼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다음에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요거 17번을 푸시면서 이제 뭐도 조금 더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은가 하면은 17번 풀면서 정리를 하실 것이 이제 상관계수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려면은 상관계수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갖잖아요.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서 가장 효과가 높죠. 그리고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효율적 전선이 뭔지 정리하고는 하고 무차별 곡선이 뭔지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8번은 계산 문제죠.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죠. 자, 이거는 각각의 확률을 숫자로 바꾸는 게 요령이죠. 둘 다 퍼센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곱하면 번잡스럽거든요. 근데 어느 쪽을 숫자로 바꾸는 게 더 나아요? 확률 쪽을 숫자로 바꾸는 게 더 좋죠. 이런 거는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문제 풀고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 풀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곱하기 0.3이고 5% 곱하기는 0.4, 10% 곱하기는 0.3 이렇게 해서 여기는 0.3%고 여기는 4.5%죠. 여기는 3% 끝나는 거네. 5.3%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땡큐죠, 땡큐. 다음에 19번은 연금의 내과에서 화폐 시간 가치죠. 화폐 시간 가치라서 이게 조금은 이제 아까 표시는 안 했어요. 아까 저 문제에서. 다음에 내용 중 틀린 것을 찾죠. 연금의 내과 계수 했어요. 연금의 내과 계수는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이게 그려져야 되죠. 연금이란 단어가 그려지면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과 계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과 계수는 이걸 묻는 거죠. 그럼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달성하게 되는 금액 맞죠? 이거는 1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 나왔잖아요. 일시불 나오면은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만 돼 있어야 되죠. 하나씩만 되어 있어야 일시불이요.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작죠. 이 금액을 알고 이걸 알고 싶을 때는 뭘 이용해야 되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야 되고 이걸 알고서 이걸 알고 싶을 때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알아야 되겠죠. 서로 역수 관계 있죠. 그래서 2번 맞죠. 일시불 현가계수는 일시불 내가계수 역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 현저 맞죠.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죠. 연금이라고 하면 이게 111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현재 가치를 묻는 거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죠. 근데 역수관계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물음표의 위치와 숫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여기도 숫자의 위치와 물음표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이건 역수관계. 여기는 저당상수는 이 금액을 알고 이걸 알고 싶을 때죠. 푼돈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돈 쪽에는 게 바로 저당상수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역수고요. 그다음에 저당 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연금의 내과 계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연금의 현가 계수죠. 그죠? 역수 역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면은 저당 상수인데 잔금 비율이니까 그 역수. 그래서 잔금 비율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잔금 비율 역수는 전체 기간, 저당 기간이죠. 전체 기간, 저당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틀렸다는 거를 맞추긴 맞췄는데 이유는 이유가 틀렸어요. 네, 어쨌든 맞추긴 맞췄어요. 자, 그래서 정답 5번이고, 20번은 워낙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지금 어떤 경우의 잔금 비율이에요, 여기가?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비율이죠. 원금 균등은 이거 굳이 연금의 현가 계수 이용 안 해도 되죠. 원금 균등은 뭐만 알면 돼요? 전체 기간 분해. 남은 기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1억을 10년 만기로 빌리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은 1년에 1천만 원씩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이자를 얹어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1년 지나면 1천만 원 갚아요. 2년 지나면 2천만 원 갚게 되고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1천만 원이란 뜻은 아니에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첫 해는 1천만 원에다가 1억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야 되고 그럼 1년 지나면은 1천만 원 갚았으니까 9천만 원 남죠. 그럼 두 번째 연도에는 남은 9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1천만 원하고 합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나가기 때문에 6년이 지났으면은 이제 4천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10년 중에 남은 기간 4년 그게 40% 그게 잔금 비율이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리금 균등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금 현가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에서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공시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어제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건 똑같아요. 이거 내가 진도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다시 봤어. 이거 보니까 진도 나갔더라고. 나가도 생각이 안 나. 뭐 할 수 없어. 안 나는 건 할 수 없고 계속 진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더 나을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체 공시법 중에 지적법, 지적법이 지금 총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그게 60페이지인가 그래요. 총 60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지금 26페이지 읽었어요. 한 반 가까이는 읽었어, 그래도. 예, 반 가까이는 이제 나갔어. 예, 그 다음에 등기법이 120페이지더라고. 등기법이 더 많더라고, 분량이. 하, 이거 보는데 지금 반 보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그럼 나머지 반 2주에 걸치고, 이건 4주에 걸치면은 6주면은 시험 칠 때 다 되잖아. 세법 봐오면 시험 봐야 돼. 중개사법하고 공법은 언제 봐? 아, 미치겠네, 정말. 거기에다가 지금 9월 말까지 내년도 원고를 다 보내줘야 돼. 다음 주까지는 모의고사 원고 보내줘야 되고, 지금 할 거는 태산 같고, 미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또 막걸리도 한잔 해야지. 자, 일단, 자, 20번은, 예, 부동산 투자 현금 흐름 측정 시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거, 뭐예요? 감자 소개 있죠, 감자 소개. 그러니까 소유자 급여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나머지는 다 예, 경비에 포함되는 거요. 이런 것들은 그저 주는 거고요. 다음에 21번은 지분 배당률을 구하면, 자, 이거는 푸는 거예요, 패스예요. 한 개만 묻잖아요. 한 개만 물으면은 대답해야 되죠. 근데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공식을 기억해야 되죠. 지분 배당률 하면은 뭐하고 뭐를 빨리 찾아야 돼요? 세전하고 지분 투자.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고 지나가면 돼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4억이죠. 4억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에 구입했다 이 소리가 6억을 빌렸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세전은 얼마예요? 세전은 3천이죠. 순영업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4억분의 3천이잖아요. 그럼 4억분의 3천 하면은 요거는 4분의 3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75%가 아니고 7.5%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평소에 그 지분 배당을 크게 외우라고 했죠. 예, 이런 것을 외우면은 이론으로도 대답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은 계산도 하나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요 단원이. 요 단원 계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공식이 생각이 나느냐가 관건이거든. 그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7.5%고요. 4분의 3천. 0.075. 7.5%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22번이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 이제 맞춰야 된다고 한 이유가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화폐 시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또는 승수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는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을수록 유리하겠죠.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수익률은 클수록 좋고,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고. 그러나 자본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죠. 1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이번에 요구 수익률은 자본 유입의 현가와 자본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요거는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은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순순해잖아요. 순순해. 이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순연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초기의 현금 투자가 큰 사업을 선택한다. 적은 사업이 당연히 좋은 거죠. 돈이 적게 들수록 좋은 거죠. 그다음에 순연가법에서는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이게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 이런 표현 있죠. 재투자 수익률. 요 재투자 수익률 한데 요 재투자는 생략도 가능한데요. 이건 할인율과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숫자를 써드렸었는데요. 지금 1억이 나가서 이때 2년 후에 1억 2,100이 들어오면 2년간 21%를 버는데 1년에 10.5% 버는 거 아니라 그랬죠. 1년에 10.5%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복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0%밖에 안 돼요. 10.5%가 아니고 연 10%밖에 안 돼.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억이 10%의 수익을 내면은 1억 1000이죠. 이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재투자. 재투자해서 몇 프로로 재투자해요? 10%로 재투자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1억 2100이 된 거거든요. 이럴 때 이 돈이 이쪽으로 올 때는 10%로 할인하는 거거든요. 맞죠? 2년 뒤에 1억 2100이 들어온다면 현재 돈 1억으로 바꿀 때는 10%씩 할인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과 재투자 수익률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고요. 이거 수익환원법에서도 등장했단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에서도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인데 이 수익률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 할인율이 들어가도 된다고요. 수익률은 항상 할인율과 같아요. 그리고 이 회수율은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은 직선법 회수율 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직선법 회수율 하면은 요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하라. 안 했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지. 다음에 또 한 번 되지. 어차피 또 하게 될 거예요. 직선법 회수하면은 앞으로 잔존 연수가 10년이다. 그럼 10년간 100% 회수해라. 그럼 1년에 10% 회수하라는 얘기고. 잔존 연수가 20년이다.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100% 회수해라. 그럼 1년에 5% 회수해라. 그 소리예요. 그 회수율이 5%란 얘기예요. 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럴 때도 요거 수익률과 할인율 같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투자 수익률인데 재투자 수익률은 할인율과 같아요. 그러면은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 수익률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순영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재투자 수익률로 뭐를 사용한다 그래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23번은 아까 제가 세모 표시했다 그랬죠? 23번은 세모 표시했다고 됐는데, 일단 1번은,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자기 자본은 청산 시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지분금융, 주식 같은 거, 주식. 주식 같은 거는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근데 청산할 때, 뭐가 먼저 가져가요? 부채금융이 먼저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게 원칙 아닌가요? 우리 빚 청산할 때, 그러니까, 아니, 그게 빚 청산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뭐부터 갚아야 돼요? 빚부터 갚아야죠. 상속할 때 상속 재산에서 빚 갚을 거 갚고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빚이 많을지 자산이 많을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정상속하면 돼. 한정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남으면 갖고 싶잖아. 모자라면 안 하고 싶고.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자로부터. 빚이 얼마 있다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주고 남는 거는 상속받고 모자라면 더 이상 그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이런 거를 한정상속이라 그래요. 한정상속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하지 말고 혹시 남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남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빚부터 해결해야 돼요. 빚부터. 그러면 회사가 청산할 때도 이 회사가 죽는 거잖아요. 회사가 청산할 때부터 할 때도 뭐부터 갚아야 돼요? 빚부터 부채를 먼저 상환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지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게 대부분의 경우 어떤 거예요?
자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경우죠. 이럴 때는 빚도 다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푼 더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모자라지만 나누어사로도 나눠봤는데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휴지 쪽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청산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지 못해요. 부채금융이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채권 발행이나 차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소구금융의 원칙이죠. 요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과 4번은 바뀌어 있죠.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밑에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4번을 뭐라 해야 돼요? 대부 비율은 자기 그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의 비율을 말하는 이렇게 해야 되죠. 다음에 5번은 채무 불이익 위험은 차입자에게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둘 다 누구 입장에서의 부담이에요? 대출자 입장에서의 부담이죠.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이고요. 다음에 24번은 계산 문제인데 원리금 균등의 계산 문제잖아요. 원리금 균등의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첫 회는 쉬워요. 첫 회는 만약에 문제에서 첫 회를 물으면은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를 물으면은 원리금 균등은 패스예요. 패스. 시간이 너무 걸려요. 둘째 회를 물으면은 첫째 회 계산해서 빼기 해가지고 다 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원리 23번인가요? 원리금 균등은 24번이에요. 원리금 균등에서 첫 회는 쉬워요. 첫 회. 첫 회 원금 상환액은 쉽습니다. 요거 계산은 저당 상수에서 뭐를 빼고요? 이자율을 빼죠. 저당 상수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자율을 빼면은 뭐가 나와요? 첫 회 원금 상환율이 나와요. 원금 상환율이. 첫 원금 상환율이 나왔을 때 거기에다 뭘 곱하기만 하면 돼요? 대부익을 곱하면은 원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첫 원금 상환액이 나와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지금 저당 상수가 몇이에요? 0.1770인가요? 이자율은 0.12인가요? 그럼 이 0.12보다 더 큰 게 얼마만큼이에요? 0.057이죠. 17 빼기 12 하면 5잖아요.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가리면 돼. 그럼 훨씬 쉬워, 이게. 눈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17 빼기 12 하면 되지. 그럼 5잖아요. 그럼 뒤에 써붙이면 되죠. 57, 570.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이게 공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570이자 0.0570 여기다가 얼마 빌렸어요? 2억 곱하면 돼요. 2억. 2 곱하면 되지. 2. 2, 7, 2, 14 이럴라고 2, 5, 11 114네. 114 쉽지 않나요? 쉽죠? 이것도 결국은 이런 매뉴얼을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정리를. 혹시 예전에 그 계산 문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들었는데도 기억 안 나나요? 아니, 그때 들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때 안 듣고 지금 처음 들었으면은, 다음에 또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었으면 낫지 않나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지나간 거 기억을 못 하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알겠더라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도 그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앞에 나왔던 표현들이
뒤에서도 자꾸 나오면서 이게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차라리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앞에 나왔던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앞에 뭐 그냥 총론 가까운 데서 이렇게 뭐 토지 이동? 토지에 이동해서 나오잖아요. 토지 이동이 뒤에 또 나오더만 또 저 뒤쪽에 가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하면서 나오대요. 그죠? 처음에는 그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 설명만 하고 뒤에 가니까 자세하게 토지 이동이 뭔지 각각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토지 이동 계속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은 또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자 이제 20몇 분이죠? 25분인가요? 저당 유동화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에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며 자금의 수요자와 대출기관으로 구성된다. 맞죠? 자 우리 저당 유동화라고 하면은 저당 유동화 하면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저당 유동화 나오면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증권이 나오더라도 이거 생각해야 되고 구조가 해도 이렇게 하고 여기가 1차 저당 시장이잖아요. 저당 채권 형성된 시장 1차 저당 시장을 하며 자금의 수요자와 대출기관으로 구성되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대출기관들이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이 된다. 많은 재원이면 굳이 유동화를 할 필요가 없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의 액면금리. 저당증권은 여기서. MBS는 여기에요. 여기의 금리는 주택대출금리. 여기 금리보다는 어때요? 낮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1차 금융기관들은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은 얘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죠, 위치가. 1차 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반드시 유동화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자금이 부족할 때만 하면 돼요. 다음에 5번에 저당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저당 유동화는 증가한다. 풍부하면 굳이 유동화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건 뭐 쉬운 거죠.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26번은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입자들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신용보증 업무죠. 신용보증 업무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유동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킵니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키는 거고 유동성은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 누구예요? 여기요. 여기가 중개기관이에요. 무슨 중개기관? 유동화 중개기관. 이게 누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 누구도 있어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죠. SPC 하잖아요.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요거는 근거법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고요. 한주금법이에요. 한주금법. 요거는 누구예요? 요거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유동화에 관한 법률, 줄이면 자산유동화법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 있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유동화 증권이 다양하잖아요. 유동화 증권이 다양한데 MBS와 SLBS는 근거 법률이 한주금법이고요. 나머지 CMBS라든가 또 뭐 오토론 증권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산 유동화법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합쳐서 ABS잖아요. 유동화 증권, 자산 유동화 증권, 자산 담보 증권이죠.
근거법은 그렇습니다. SLBS가 근거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에요. 다음에 4번의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맞죠? 여기가 이제 2차 금융기관이죠. 얘네들이 이쪽으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이쪽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에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보험 성격의 대출 금융 상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연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